두부를 넣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저는 손님 초대해서 집에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는데. 아유, 저거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뭐 두부를 넣어서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네. 두부에 아까 분명히 양념이 착 달라붙는다고 하셨는데 착 달라붙지 않고 조금 달라붙었거든요. 착 달라붙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뭐냐면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 감자 전분 한 큰술을 물 두 큰술을 넣고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예. 진짜 마파두부 같네요. 예. 여기에다가 이 전분 물을 넣고 살살살살 넣어주시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도로. 그러니까 전분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전분이에요? 걸쭉걸쭉하게. 감자 전분 쓰셔도 좋고요. 집에 옥수수 전분 있으면 옥수수 전분 쓰셔도 돼요. 고구마 전분도 괜찮죠? 네. 네. 전분 어느 전분이든. 네. 자, 금방 걸쭉. 와. 해졌죠? 예. 자, 이제 고기가 두부에 달라붙나요? 안 붙나요? 붙어요. 붙죠? 아, 굳이 안 졸여도 저렇게 전분 하나로 딱 달라붙어요. 그렇죠. 네. 감 볼 것도 없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대박. 냄새는 그냥 완성.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완성. 완성. 이건 두부 두루치기 아마 이런 비주얼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사장님, 저 마파두부 밥 하나 추가요. 지금 나갔나 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어도 두부가 안 부서지죠. 네. 데쳤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고소함을 첨가해줄 참기름 두 큰술 넣고요. 불을 꺼주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와. 자, 그다음에 그릇에 담아볼게요. 두부 두루치기는 저 비주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맛있겠다. 이 고기가 이거. 근데 저는 저녁에 진짜? 그 김치 콩나물 좀 먹고 10시쯤 출출할 때 쟤를 따로 해서 먹고 싶어요. 소화도 잘 되고 좋아. 이걸 하나로 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깨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